자, 일단은 이때 2번 파일을 세이브하고요. 예. 자, 봅시다. 자, 스테이지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종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라는데, 자, 일단은 자, 요점 수지예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꽃잎이 보이시나요? 아, 여기 꽃잎이구나. 오케이.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키워드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점을 찾아낼 때마다 꽃잎의 개수는 하나씩 줄어드냐. 꽃잎이 전부 사라져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데, 어허, 그거 보자 한번. 그러면 요점을 일단은 집으로 한번 해보죠. 예. 집에만. 예. 자, 집이라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사는 사람만 해볼까요? 예, 해보자. 소녀는 평소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와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호, 그렇구나. 그럼 보자. 이 꽃잎 이거, 자,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 안 집어지네.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잠깐만. 그러면 알겠다. 이 글자가 여기까지 닿아야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자, 한번 보죠. 뭐야? 직장, 이혼 여부, 성격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직장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일단 직장 해보자. 자, 직장. 자, 소녀님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셨나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어허, 그러면은 맞벌이는 아니라는 의미겠네. 그치? 아마 두 분이 다 이미 퇴직하신 것 같으니까요. 퇴직이라.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맞았네. 오케이. 띵동거리는 거 보니까요. 자, 또 꽃잎 하나 날았어. 그러면은 어떤 거지? 이번에는 이유를 한번 볼까? 이유 보죠. 자, 이유 보니까 경제적인 사정 한번 물어볼까요? 학교에 대해서 물어볼까? 아니면 신체는 이거는 좀 패스예요. 왜냐면은 괜히 그랬다가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 사정 학교인데, 일단은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사정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 소년의 경제 사정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던 건가요? 아니요, 사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커다란 서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부잣집이잖아. 그렇다면 확실히 경제 사정은 때문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더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이번에 학교 물어보자. 학교를 물어야겠죠. 그쵸? 예. 그 소녀는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적은 좋았어요. 다만 잠시 학교를 쉰 거였죠.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줬고요.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개념들을 잘 설명해줬고요. 아하, 그럼 뭐야, 설마 이 남자도 장애인? 어허, 한번 물어보자. 야, 이거 가슴 아픈 질문인데. 이거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왔다든지. 저도 처음엔 그런 거에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시를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요. 그 소년을 많이 신경 써줬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단. 자, 뭐야, 그렇다기보다 뭐지? 띵동거렸어. 꽃잎도 날았고요. 자, 일단 스테이지 클리어. 예, 나름 클리어 했네요. 예. 자, 일단은 일단 이번 세이브에 계속 덮어봅시다. 덮어봐야겠어요. 얘기 들어보죠.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를 못 맞췄네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야, 이러면은 좀 너무하다 진짜. 모른다고 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진짜 너무하네.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한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그럴만도 하겠다 진짜. 근데 하긴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사실 그쪽도 몰랐던 건가요? 아, 그나저나 이야기의 초점이 좀 빗나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이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뭔가 좀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야, 진짜 묘한 기분이 들겠다 나도. 왠지 나도 가슴 아파 이러면은. 자, 넘어가죠. 자,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에? 죄송해요. 너무 오글거렸죠? 나도 약간 오글거렸어. 나도 오글거렸고 가슴이 좀 그랬으니까. 예. 자, 싱글남이신 분들에게는요, 이거는 좀 가슴 아프겠네요. 예, 미안해요. 예. 이거 유일하게 미연신인 것 같아 근데. 오글거린다. 아니요. 딱 걸맞은 멋진 표현이었어요. 일단 한숨 돌리고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기 좋아했고 저 혼자선 감히 엄두도 못 낼 곳에 친히 데려다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는 어느 곳이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번역하신 분이 실수하셨네. 앉기 할 때 히읗이 아니야 지읒인데. 에휴, 좀 착각했어요 저도 약간.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는지도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능히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럴리가요. 사실 저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에 고맙지만 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치만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는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 라고 해서 안심했거든요.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랬군. 역시 비슷한 처지였구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혹은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엔 그는 제게 책을 읽어줬거든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어요.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스스로 독서광이다 보니 책을 읽어주기도 좋아했나보네요. 그렇지. 집에 서재가 있다고 할 정도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치?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는 왠지 헬렌 켈러 자서전을 읽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헬렌 켈러. 여러분들 헬렌 켈러 아시죠? 시각장애인인가? 그 소년인데 그분은 좀 나름 잘 이겨냈죠.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그 셜리번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가가지고. 셜리번 선생님이 그나마 이제 끝까지 이제 책임져서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그 사람인데, 이제 그 헬렌 켈러가 보면은 상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부상자들 있잖아. 부상자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죠. 정말 따스한 분이시기로. 진짜 헬렌 켈러 하면, 헬렌 켈러 이분은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더 테레사 소녀. 그렇지. 에? 이해해야 되지만 뭔가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편견일지 모르겠네요.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군요. 미안하다. 다시 볼게요. 미안해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뭔가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말하기 그런데.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란 책이에요. 에? 숲속의 악마?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무슨 책일까? 이게 내 속속이 안 마? 나 모르겠는데? 에? 듣자니 동화 이름인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소녀답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는 곧 부끄러운 표정을 바로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해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책을 읽어줄 때 제일 좋았거든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고, 그쵸? 그럼요. 그 목소리 정말 너무 멋져서. 아,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어 당황했어. 어. 자. 그러니까 저. 아, 이란 또 패닉 상태에 빠졌군. 야 진짜 패닉 상태 빠지마자 하네. 아, 예,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마음 다 이해하니까요. 솔직히 저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테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참 정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네. 그럴만도 하겠다.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어요. 어 챕터 3 나왔어 이제. 평생 잊지 못할 말. 오, 음악도 바뀌었어 게다가.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소리겠네요. 아 미안 이거 남자네. 미안해요.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죠?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어 잠깐만요. 평생 잊지 못할 말? 자 이제 더 말하지 말아봐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맞춰보는 게 재밌을 거예요. 야 이번에 이거 이 세 번째 문제네. 좋아요. 한번 물어붙어보죠.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예? 미안해요. 아 귀엽다 저 여자. 아. 자 일단은 2번 파일에다가 계속 덮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자 보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욕점인 것 같은데. 어 뭐야? 고백? 한번 물어보죠. 고백. 자.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손의 얼굴을 붉게 문들었다. 고백이 아니야? 이런 상황 전개를 듣고 내가 떠올 수 있는 거 고백밖에 없는데. 뭐지? 그러면 일단은 마음에 한번 봅시다. 자, 아마도 기뻤다는 게 낫겠죠? 예, 분노, 놀람, 슬픔 이거는 예, 빼게 돼. 잠깐만, 놀람도 포함되나? 일단 기쁨을 한번 봅시다. 자, 기쁨. 자, 그 말 들었을 때 기뻤나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쁘기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앞섰죠. 다른 감정? 다른 감정이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 놀람을 해보자. 아 놀람.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놀라셨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이미 잊은지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오 맞았네? 어 그러면은 오 나왔다. 전 자 어 추가된 것도 아니다. 핵심 단어 추가. 어떤 키워드는 핵심 단어가 몇 개 비어있을 수 있겠나. 그 경우 다른 질문에 특정 정보를 얻어냈을 시 비었던 핵심 단어가 생깁니다 라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잊은지 오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데. 그러면은 다시 그 말 나온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 뭐 이거 안 돼. 일단 패스 일단 패스하고 다른 거 보자. 여기서 말고 다른 거 보자. 괜히 이별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자 오래된 일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보자. 잊은지 오래된 일. 자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낫겠지. 그치? 좋은 일 해보자. 잊은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거였어요. 아하 나쁜 일이구나 그러면. 아 나 좋은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원래 장애인분들의 나쁜 일밖에 없는 건가요? 아 이런 진짜 엄청 슬픈데 나. 아 나쁜 일. 잊은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나쁜 일이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도 뭐해요. 왜냐면 원래 좋은 일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뭐야? 그러면 어떤 거지? 자, 이때 일이 추가됐다는데 한번 보죠. 어떤 거죠? 일단은 수술, 이사. 일단은 실명부터 보자. 실명. 자, 실명. 일이라는 건 실명될 때 사건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아, 그럼 수술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수술. 이번에 수술인가 보네요. 자, 일이라는 건 혹시 수술에 실패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먼저 얘기했던 대로 매번 성공하길 바랬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수술이에요. 어, 그렇구나. 자, 일단 추가됐네요. 예, 그 말. 어, 다행이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뭐지? 이 두 번째 거 골랐다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 일단 수술로 가죠. 예. 어우, 야, 이거 잘 지워졌다, 나.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이 딱 하나뿐이었다.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네. 확실한 답을 얻었다. 오, 답을 얻었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스테이지도 예, 클리어했네요. 오, 좋아. 근데 이거 몇 개나 있는 거지, 이게 스테이지가? 네다섯 개나 더 있나?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그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야, 진짜 나도 감동 먹겠다, 이 정도면. 그런가요? 그는 제게 각막 이식 수술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랐거든요. 몇 차례 걸친 수술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일을 싹 잊어버렸거든요. 이식한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었다는 말은 했었... 어, 미안한데 남자네요. 이식한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었다는 말은 했었나요? 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생각 부분은 그냥 이제 이 여자 목소리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양해해주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 말들을 했었나요? 아니요. 어, 계속 부작용 난다니까 이런, 예, 이런 게 좀 봤어요. 일종의 이거 징크스죠. 저도 예전에요, 이 그 게임 방송 있었을 때 예전에 좀 뭐 아니 어떤 익명 오가신 분께서 예, 그 게임을 뭐 해달라 했는데 그거 하려 하다가 예, 좀 아프리카의 버그 때문에 좀 난감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말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신 게임들 다 이제 일단 받아놓기만 할 뿐입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계속 가보죠. 아니요. 꼭 잡아줄 손은 참 따뜻했지만 전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아, 그렇지. 한창 수술을 할 때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리 눈을 살리려 노력해봐야 앞은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아이고야, 가슴 아프다 이거. 왠지 그렇죠. 예, 몇 번 수술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고, 암튼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손을 뿌리치면 안 될 텐데 이거. 그쵸? 예. 전 등을 돌린 채 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아이고,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기껏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이 군 게 아닌지. 그 손의 성격대로라면 역시나 먼저 사과하는 쪽은 그쪽이었겠네요. 그쵸? 네,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례했었다고요. 아, 야, 그래도 남자가 성격이 좋나 보네. 그쵸? 그리고 앞으로 다시 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도 확실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비단 그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네, 남자네. 나쁜 기억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가요? 이해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일이 떠오르게 됐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제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에 자주 보여줘선 몰라도 그의 목소리 왠지 풀이 죽어있는 듯 들렸어요. 아유, 그러면 놔야지. 또 포기한다고 말해버렸으니 오히려 남자가 더 실망을 하게 되니까. 아유, 확실히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목소리에 감정이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암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장거리 산책이죠.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 보기에 분명히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거든요. 그럴만 하겠지 이거. 계속 그런 뻘쭘한 상태였다던가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겠네요. 그쵸? 아,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몰랐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근데 말이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당시 저는 혼자 먼 곳에서 여행 간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껏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사람 덕택이었는데 제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이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런 말도 하지. 집 밖의 세계는 어디든 간에 낯설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곳이었고요. 그런 저에게 그는 친구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주었고요. 야, 그래도 나름 착하네, 소년이. 남자가, 그쵸? 예. 만약 제가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예제도 그랬듯이 늘 혼자였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가 혼자 여행 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기 못해 저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내가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길, 그리고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을 보기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제가 마음 상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둠 밖에 존재하지 않는 멋진 풍경이라 시력이 익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뿐이었고. 아이고야, 그런 말도 하겠지 진짜. 그 시각장애인이라면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건데 진짜. 아유, 나는 불쌍하네.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라고. 그리고 또 잠시 머뭇거릴 소녀의 눈빛에서 기이한 기색이 느껴진다.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어우, 야, 로맨스 있어. 아우, 진짜 가슴 아프게 하네 이거. 자, 그리고 그의 얼굴 살며시 더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손은 당신 얼굴 보는 것이라고요. 오, 야, 아, 진짜 희망 있는 말이네요. 게다가 또 저로서도 아, 가슴이 아프게끔 하네. 그쵸? 예. 나를 로맨스 있어 이거. 야, 이거 나 진짜 제대로 골랐어 이거. 자, 계속 보죠.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가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 받고 싶어졌어요. 어, 죄송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뗀 뒤 아주 가까이에서만 들릴 정도로 말했어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전 그때 그가 제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는 저의 손을 붙잡고 응,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붙돌아 주었어요. 야, 진짜 대인배다 대인배. 희망을 주는 대인배, 역시 대단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이죠.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담담하게 대답한 소녀의 눈빛은 추억에 가득 차 있었다. 야, 진짜 추억. 진짜 이 도플갱어 TV에도 이런 추억이 있죠. 예, 그쵸? 예. 그가 말했어요. 네가 눈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을 구경하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는 제가 다시 술을 받겠다고 했던 걸 후회라도 할까 봐서 마구 흥분해 가며 수술이 성공한 후의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야, 아 진짜 만약에 진짜요 이런 멘트라면 나도 진짜 어우 가슴이 뭉클해지겠다 진짜. 어 설레겠어 많이. 자 계속 가보죠.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비록 정말 작은 빛줄기지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죠. 그때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너무나 따스한 순간들이었거든요. 너무 따스해서 마치 시간을 멈춰버릴 것 같은 정도?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거든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게다가 두 분은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 지지하셨고요. 그 사람이 벌써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던 거죠. 오, 야, 진짜 대단하네. 그쵸? 예. 이 남자. 게다가 그는 자신의 보험료를 통해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야, 수술비까지 제공을. 야, 대단하네. 야, 완전히 자원봉사가 따로 없죠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예.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요. 역시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네요. 저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안 돼요. 자신의 힘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건 나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 괜한 소리 했나 보네. 괜한 소리 했다. 혼나네. 암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기진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어 이거 느낌이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설마 소년이 기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만약 그렇다면 오 마이 갓. 그래서 기증자는 찾았나요? 글쎄요.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했지만요. 한편 소식을 들은 그 남자는 저보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어허 이거 느낌이 딱 온다. 지금 기증자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년인게 분명해. 어? 그쵸? 자신이 방해될 것 같으니 수술 전까지 당분간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분간 그와 못 만나 생각하니 굉장히 쓸쓸할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는 저를 잘 위로해줬어요.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뜬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거야. 그니 걱정마. 그 후 정말 지루한 날을 보냈지만 그와의 약속도 떨렸고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어요. 야 그렇지. 시간은 언제나 빨리 흘러가는 법이요. 그렇죠. 예. 결국 수술한 날짜는 잡혔나요?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할 수 있게 됐다며 연락이 왔고. 야 이거 딱 나오네 플래그가. 소년이 이거 눈을 기증해 준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차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정말 빨리 끝냈습니다. 아 마취가 풀리고 정신 차려보니 눈앞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술에 실패했을 때와 느껴지던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선 병실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며칠 취한 후에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어요. 그리고 아하 딱 나오네. 볼 수 있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답 나오네요.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어. 소년이 소년의 그 수술 있잖아. 얘 기증한 걸 소녀에게 줬지.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봤어요. 그 소년이 보였나요? 야 이거 딱 봐도 이게 나오네. 가슴 아프다 이거. 아유 눈을 뜬 후 저는 거기까지 말하던 소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표정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금 더 이상 말을 잃을 기운이 없어 보인다. 아, 좋아요. 감정 완전히 추스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요. 급하게 말할 건 없으니까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리고 제법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이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감정을 추스린 듯 입을 열었다.